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8월 16일자 간밤 현지 1면, 과연 오늘 영국 언론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 시간으로 15일 어제 경기가 하나 열렸습니다.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펼쳤는데요. 리버풀 홈 구장인 안필드 올 시즌 개막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1대1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도 이슈가 있었어요. 윌프레드 자하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위해서 골을 한골 먼저 넣었죠. 그리고 이제 1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앞서 나갔는데, 열심히 따라가다니 리버풀이 4골 쳤습니다. 다윈 누네스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데르센과 이렇게 막 신경전을 벌이다가 바로 무슨 이렇게 빡 받아버렸죠. 무슨 그 옛날에 2006년도인가요? 지네딘 지단이, 네, 마테라치 이렇게 들이받는 것처럼 아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네스는 바로 퇴장당했고요. 그러면서 10명이 뛴 리버풀은 패색이 짙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디아스가 정말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는요, 디아스가 한명 빠진 리버풀을 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자하가 먼저 골을 넣었고 누네스가 헤드버팅, 네, 이렇게 들이받았다. 그거 이후에 리버풀은 10명이 뛰었는데 디아스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패색이 짙었던 그런 리버풀을 구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후에 유르겐 클럽 감독에 또 말을 전했습니다. 유르겐 클럽 감독이 누네스 그랬으면 안 됐다, 그런 행동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안데르센의 그런 도발에 넘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일리 텔레그라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리버풀 클럽 감독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누네스가 상대에게 도발에 넘어가서 결국에 레드카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이 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면을 장식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의 그런 붕괴 조짐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나왔어요, 8월 15일자에도.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문의 일면들이 콘테 감독과 토헬 감독과 콘테 감독의 그 충돌 때문에 메뉴의 붕괴가 살짝 가려졌거든요. 하루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메뉴의 붕괴, 메뉴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이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루 지난 이후에도 이 메뉴를 때리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데일리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SOS라고 표현을 하면서 Save Our Season, 우리의 시즌을 구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이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타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이 이사회에다가 아, 빨리 새로운 영입을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우리 구단을 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읍소했다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모습까지 함께 실은 그런 장면이 딱 하니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같은 경우가, 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뭐 맨시티도 있겠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정을 좀더잘 알겠죠, 지역지다 보니까. 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오늘자 일면에 디스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화합이 아니라 그 반대적인, 서로서로 붕괴되고 찢어지고 있다, 뭐 각자 도생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이미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하기 전에 목요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훈련장, 라커룸에서는 서로서로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이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드레싱룸에서 그런 논란, 드레싱룸에서 그런 뭐 싸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캡틴으로 선임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캡틴 자리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선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해리 맥과이어 선수가 캡틴이기 때문에, 주장이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보장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 쟤 주장이니까 짜증나지만 실력도 안 되는데 주장이라서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어, 선발로 뛰고 있어 라고 의문 부호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몇몇의 이 선수들은 아, 이 팀 분위기 완전 폭망인데 이 팀 분위기를 다시 리프레시하고 팀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호날두 나가야 된다. 저렇게 호날두 자기 잘났다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저러느니 빨리 내보내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다라고 선수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스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통한 관계자죠. 영국도 유럽도 똑같아요. 다 정통한 시 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여담이지만 기자들도 그들과의 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하는데 그들의 이걸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한 시를 많이 쓴다라는 것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디스 유나이티드 되고 있다. 많이 붕괴되고 있고 많이 서로서로 찢어지고 있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에릭 테나하 감독의 얼굴을 딱 하면서 누군가는 지금 에릭 테나하 감독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기는 암스테르담이 아니고 아약스가 있었던 암스테르담이 아니고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맨체스터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라는 그런 문구까지 박으면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지금 에릭 테나하 감독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 흔들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많이 그쪽에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일리 스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이야기를 이제 실었는데요. 아무래도 8월 14일에 있었던 경기,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투엘 감독과 콘테 감독이 서로 충돌을 했죠. 그거 이후에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언론들도 그 뒷얘기들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일면에 있다가 좀 더 뒤로 가고 있고 왜냐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일면에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를 이제 실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아 진짜 콘테 감독 열정 확실히 알았다. 그거 이렇게 막 싸우는 거 보면서 충돌하는 거 보면서 우리 감독님 열정 짱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감독님 기록 같은 거 보면 정말 월드클래스인데 그런 모습 이제 막 충돌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면 정말 이 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열정은 결국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당벼락이라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달려가라, 네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부스트업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콘테 감독의 열정 때문에라도 우리 선수들은 더 뛸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콘테 감독의 열정이 이 스퍼스 토트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 이 선수들을 뛰게 하는 바로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 벤 데이비스는 그렇게 콘테 감독을 정말 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말미에는 호이비에르의 인터뷰도 살짝 실었는데 이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비겼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계속 스탠퍼드 브릿지 와서 계속 져왔는데 비겼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골을 넣으면서 비겼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한 발짝 더욱 다가간 거고 한 발짝 더 올라선 거다. 그리고 이제 비겼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을 하기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 팬들에게 뭔가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첼시 원정 무승부의 선수들은 상당히 그래도 다 만족하진 않지만 100% 만족하진 않지만 그곳에 가서 무승부를 거뒀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간밤 현지 일면 영국 신문들은 어떻게 또 전날의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